자, 이에 맞서는 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운드로 주무장한 정통 락밴드 게이플라워즈의 무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동생인데. 별로 평소에 말이 없어요. 저게 내가 알던 박근홍 씨인가? 네,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장에서는 미숙한 모습도 많고 일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제 어떤 존재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곡하고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 와, 장난 아니야. 이제 여기가 이만큼 부어 올랐거든요. 지금 이게 물집이 두 번이 터졌어요. 이 안에서. 그래요. 공연을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엄지손가락 상황이지. 굉장히 멋진 편곡이 나왔어요. 유투가 이 곡을 사실 리메이크한 적이 있었는데 전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이스 사이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아닌가. 그 저희가 보여드렸던 편곡이 어떤 지금까지 가장 멋진 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무대를 준비할 자신이 있냐고 하면은 이따가 봐야죠.
대표님, 애초에 게이트 플라워즈에게는 경쟁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무대 만족하십니까? 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게이트 플라워즈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점수보다 저희가 이 곡을 이곳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을 들은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심사평 들어보죠. 자, 김종서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 선곡 자체가 이 게이트 플라워가 정말 색채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곡의 그 본질은 크게 안 건드리면서 거기다 무게감만 딱 또한 아주 군더더기 없는 편곡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오늘 무대에서 상당히 잘 표현된 것 같은데 사실 그 난이도가 조금 있는 리듬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리허설 때부터 살짝 걱정은 됐는데 역시 좀 군데군데 그 약간 흔들리는 그 부분 때문에 그 타이트함과 그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 게 아쉬웠습니다. 사실 뭐 음악 자체를 못 즐기고 이렇게 돋보기를 드려야 하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점수입니다. 네, 게이트 플라워즈에게 김종서 씨가 주신 점수. 네. 자, 이어서 유영석 씨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심사평을 한다기보다 그냥 감상평 하겠습니다. 그 이제까지 본 게이트 플라워즈 공연 중에 가장 몰입하고 봤어요. 그리고 기타 정말 잘 치시네요. 네, 점수 드립니다. 유영석 씨, 오늘 점수가 아주 계속 후하신데요. 94점 주셨습니다. 자, 송홍석 심사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곡은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 대한 어떤 반감을 노래한 그 베트남전 그런 것에 대한 반전 그런 의식을 노래한 아주 비장한 곡이거든요. 그런 비장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끝날 때의 그 절규는 약간 납득이 안 돼서 점수 드립니다. 네, 송홍석 심사위원장께서는 약간 납득이 안 됐다고 하셨지만 90점 주셨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두 팀 다 오늘 그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곡을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베트남 전쟁의 그 암울함을 노래했던 롤링스톤스의 곡을 펄잼의 에드버로 목소리로 듣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그 음식점에 좀 비유를 했는데 우리 게이트 플라워에서 마치 그 유명한 그 햄버거 전문점 같았어요. 그 오래간만에 그 전문점을 갔더니 역시 맛있었어요. 그죠? 신선한 재료, 뭐 음식 다 좋았어요. 네. 뭐 자기 색깔을 지키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드럼 어땠어요? 드럼 뭐 아까 리허설 때 솔직히 약간 걱정됐어요. 손이 아까 다쳤다고 해서 네. 리허설 때 굉장히 리듬이 잘 맞질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킥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앞서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문제 있게 들렸고요. 제가 만약에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면은 정말 좋아하는 풀 메탈 자켓에 이 곡을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남기게 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네. 점수 드립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네. 자,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8강 첫 번째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게이트 플라워즈를 응원하신다면 문자 샵8989번으로 게이트 플라워즈 혹은 2번, 숫자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토요일 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탑밴드 8강전 이제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경연 팀이죠. 게이트 플라워즈와 아이씨 사이다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자, 게이트 플라워즈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려서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두 팀 중 4강에 진출할 팀은 누가 될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한 총점 공개합니다. 자, 심사위원단이 보여준 점수 아이치사이다 341점,
게이트플라워즈 329점으로 아이씨 사이다가 아주 근소한 차 12점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신해철 코치님 12점 차면 사실 얼마 안 나는 거거든요. 반전 가능할까요? 게이트플라워즈가 가을의 전설을 쓰는 걸 보고 말겠습니다. 네, 현재 심사위원 점수는 아이씨 사이다가 12점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투표로 반전이 가능할지. 자 지금 시청자 투표 결과가 막 도착했는데요. 자 그러면 심사위원 점수와 시청자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총점 공개합니다. 아이씨 사이다와 게이트 플라워즈와 아이씨 사이다 과연 누가 4강에 먼저 안착하게 될지 펑크냐 락이냐의 대결이기도 하고요. 자 긴장이 되는 가운데 자 466대 603.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스 사이다와 게이트 플라워즈가 반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이 두 팀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이 자리까지 올라와 주셨는데요. 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플라워즈,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4강이 남아있거든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좀 걱정이 되었었는데 역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희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8강 첫 번째 대결, 4강 첫 진출팀은 게이트플라워즈입니다.